내일 아침까지도 강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. 오늘 서울 아침 영하 6.9도에서 출발했는데요.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 7도에 머물면서 춥겠고요. 바람 때문에 체감추위 더 심하겠습니다.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까지 오르겠지만 아침에는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현될 가운데 곳곳으로는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동해안과 경남해안 또 대구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화재 예방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춥겠습니다. 서울 영하 7도, 대전 영하 8도, 전주 영하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. 인천 아침 영하 6도, 낮 기온 2도 예상됩니다. 경기 북부 지역 파주 아침 영하 12도, 경기 동부 지역 가평 영하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. 경기 남부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를 밑돌겠습니다.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고요, 해상 곳곳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.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, 주 후반에는 영동과 충청이남에 눈비 소식이 잦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